전국의 소식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요, 슬슬 설날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1월 말로 향해 가고 있죠. 특히 이제 차례 음식 준비하려는 우리 주부님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와, 특히 설 대목 되면 전통시장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찾을 것도 없고 걱정이 벌써부터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요, 경찰청이 이번 주 토요일 26일부터 다음 달 2월 6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는 주차를 또 허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 차 갖고 가는 게 사실 참 부담이었는데 그 부담이 좀 덜어질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뭐 사실 예전보다 좀 더 그 기간이 좀 넉넉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네. 뭐 설 대목이라서 전통시장 가면은 차 댈 곳이 없어서 아버지는 차에서 기다리고 가족들만 맞아요. 얼른 가서 맞아요. 사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요. 네. 이번엔 좀 여유 있게 함께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기회에 전통시장도 조금 더 활력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국시대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 텐데 네. 요즘 보니까요. 주변 분들을 보면은 그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깨어나서는 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오. 자꾸 새벽에 자꾸 깨고요. 뭔가 네. 숙면을 취한 것 같지 않아서 몸이 좀 일어나도 피곤하더라고요. 아마 불면증에 관한 이야기 많이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불면증의 오해와 진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장수 시대 건강에 대한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참과 거짓을 가린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건강 지침서 동서보감. 오늘의 주제는 불면증. 지금부터 밤이 괴로운 당신을 위해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풀어봅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유쾌한 김그리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재밌네 진짜. 너무 추워. 자기야, 밖에 너무 추워. 아니, 근데 자기야. 뭐야, 오늘 밖에 한 번도 안 나갔어? 아이, 뭐, 진짜, 집이 최고지, 뭐, 그냥. 야, 이제, 나가면 이제 해도 떨어져. 난 집이 좋아. 아유, 이 사람이 진짜, 아유, 빨리 일어나! 어?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밖으로 안 나가? 무슨 겨울잠 자는 동물이야? 어? 야, 사람 또, 응? 겨울잠을 자야, 응? 봄, 여름에 이렇게 쌩쌩해지지, 어? 잠 좀 자자, 어? 나 겨울잠 좋아. 아니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말이야. 자기 요즘 수상한데? 여자 생긴 거 아니야 혹시? 소리야. 아니 뭐 무슨 야 지금 산 지 얼마 됐다고 지금 뭐 여자가 어딨어 내가 여자 몇 분이야? 뭔 소리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나 갑자기 더워지네 진짜. 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아주 더 의심스럽네, 어? 아니, 그게 아니면은 그러면 밤에 잠 안 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어? 아니, 예전에는 10시만 돼도 그렇게 골아 떨어지던 사람이 어디야? 빨리 누구야? 빨리 불어. 함 진짜 오늘 영화 한번 찍을까, 진짜? 너 나 못 믿어, 진짜? 아니, 뭐, 완벽한 타임 봤지? 너도 분야 자신 있어 후회 안 해, 진짜? 나 다 보여줄 수 있다, 너도 다 보여줄 수 있어? 완벽한 타임 한번 찍어? 완벽한 타임. 너도 내. 나 진짜. 아, 진짜? 다 오픈해, 진짜 오픈해? 내려놔. 아이고, 이러다 진짜 영화 한 편 찍겠네. 그런데 이 게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나 진짜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나 진짜 나. 진짜 여름에 진짜 나 잘 잤잖아. 나 근데 진짜 요즘 잠 한숨도 못 잔다니까, 나 진짜. 불면증인 것 같다, 불면증, 나. 진짜 나. 아, 나 좀 재워줘. 나 진짜 너무 자고 싶어. 아우, 나 진짜. 이때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 과연 누굴까? 긴장감이 감도는데. 김그래 부부, 결혼 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인가? 이거 봐. 자,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자. 와! 너 오늘 딱 걸렸어, 아주. 이건 아주 스피커폰으로 해야 돼.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동서보감인데요. 두 분 싸우지 마시고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봐봐, 동서보감이잖아. 아우, 비켜봐. 아, 왜 이래 오늘? 거기 동서보감 맞아요? 네네. 아니, 요즘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자는데 겨울철에 불면증이 심해지는 게 진짜 맞아요? 혹시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에요? 아, 진짜 불면증이라니까. 동서보가 불면증 맞죠?
저의 대답은요. 동서보감이 알려주는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질문, 겨울철에 불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이런 불면증은 사실은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입니다. 정신과를 찾는 환자들 중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증, 조현병 같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절성 기분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계절성 기분장애는 이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이 되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기분이 들뜨는 조증 증상이 유발되는 그런 병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계절성 기분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이 겨울철이 되면서 우울증 증상이 하나로 불면증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햇빛을 많이 보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의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맞은 평화로운 아침. 아니 그런데 그릇이 또 밤샌 거예요? 저런, 오늘도 해 뜨는 걸 보고야 말았네요.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그릇이 다시 잠을 청해보는데요. 그러면 또 밤에 잠을 못 잘 텐데 정말 악순환이네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몇 시인데 어우 아직 자고 있어. 아 이제 잠드는 거야. 아우 야 진짜 나 잠 안 숨 못 잤다. 잠 좀 자자. 자기야 지금 오후 2시야. 자기 어디 아파? 아니 얼굴은 맨날 이꼬리긴 했는데 오늘 더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부었네. 아픈가? 아 몰라. 어젯밤에 감기 기운이 와서 그런지 감기약 하나 먹고 잤거든. 그래서 잠을 못 자나? 자기야 감기약 먹었다고 잠 못 자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우리 집에 감기약이 어딨어? 감기약 이거 네가 처방받은 거 아니야? 감기약 아니야? 설마 이거 먹었어? 이거 알레르기약이야. 오 마이 갓. 아 약 잘못 먹었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불면증이 왔나? 어디서 약을 팔아. 그러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고스톱 그만 치라 했지? 아니 무슨 고스톱이야. 맞고지 맞고. 어제도 1,000,000원 올인. 자기야 1,000,000원 더 맞고 싶어? 감기약 잘못 먹으면 이게 부작용으로 이게 불면증이 온다던데 이거? 나 지금 불면증 온 거 아니야? 나 잠이 안 와, 나 지금. 아우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주 헛소리만 하네. 아우 빨리 핸드폰 주고 빨리 들어가서 잠이 나자. 아 진짜 불면증 잠 못 자고 있다니까 나 진짜. 아니 나 진짜 잠을 한 숨도 못 잤다니까 나 진짜. 불면증 맞아 나 진짜. 불면증이 나니까 나 동서봉한테 물어봐 나 진짜. 그래. 아니기만 하면 핸드폰 압수야. 응? 압수. 너 해 진짜. 아. 동서보감 알려주세요. 모든 약들에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특히 감기약에는 꼭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 심박동수를 높여서 이게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불면증에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 대나무 잎 특히 오죽이라고 검은 대나무 잎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밀,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 그리고 고사리, 사과, 매실 등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이 약재들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서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과학의 연구를 봐도 신체의 심부 온도, 뇌와 내장의 온도가 일정 정도 내려가면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레씨. 아내도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데요. 그리하여 그녀만의 특별한 내조가 시작됐습니다. 자기야, 잠을 못 자서 어떻게 이 다크서클 내려온 거 봐. 자기야, 안 되겠어. 이거, 이 홍삼이라도 하나 먹어봐. 자. 자기야,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거든? 아이디어? 뭐?
뭐? 자기가 이 잠을 다 못 자는 게 말이야. 이 몸이 안 피곤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우유 배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뭔 소리야? 무슨 새벽에 이 나이에 그거? 새벽에? 아니야.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려면 또 해야 되잖아. 그러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잠을 더 못 잘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 그럼 이거 어때? 여보, 나 리모컨.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 대신 아내 심부름 전문 배달맨이 됐네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인다고 잠이 올까요? 그나저나 그것이 정말 힘들겠다. I think it's time to blow this thing. Get everybody to stop together. 그만 좀 시켜라. 그래? 그럼 이건 어때? 산 넘어 산이라더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아내. 그런데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 괜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불면증 없는 진짜 사나이로 거듭나기 위해 군대에서처럼 열심히 운동하는 그레시. 이번엔 불면증 극복 갈 수 있을까요? 못하겠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다 불면증도 운동 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 빨리 더 해. 뭐 몇 개 했다고 그래. 진짜. 빨리 움직여. 응? 아니가 아니야. 동서보감한테 물어봐야 돼. 동서보감? 어. 크, 지금. 동서보감, 자기 전에 하는 운동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나요?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알려주세요. 일정 도움이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자기 전 한 2시간 이내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부 온도가 올라가서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조금 멀리 하시고 그리고 대추차, 매실차를 자주 드시면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창가에 가서 햇볕을 이렇게 쬐는 것이 반드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 규칙적이고 격렬한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만 저녁 시간에 이 퇴근하고 난 뒤에 격렬한 운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저녁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뇌에 각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잠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녁 시간에 너무 늦게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수면 위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면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다양한 이유로 잠 못 드는 그대들이요. 새해에는 불면증에서 벗어나보자고요. 제발!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는요, 복돼지 꿈 많이 많이 꾸시고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동서보감에게 물어봐주세요. 불면증 이제 안녕! 건강에 대한 궁금증들이 말끔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동서보감은 계속됩니다. 쭉! 네, 보니까 뭐 불면증 원인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게 또 처음 알았던 내용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이 불면증 가만두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불면증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어 좀 궁금해 찾아봤었는데요. 확인해보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무려 50만이 불면증 인구라고 하는데 50만 정말 많은 수치죠. 이게 너무 흔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십상인 것 같은데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관심을 갖고 뭐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까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보면 고문 방법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거였잖아요. 그만큼 수면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면의 질은 또 건강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숙면 취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해보면 좋겠네요. 자, 다음 떠나볼 곳은 바로 울산입니다. 얼마 전에요. 그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진이 그 공항 패션 중에 하나가 또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그 핑크색 후드티였어요. 근데 핑크색 후드티였는데 그게 팬들 사이에서 너무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왜요? 뭐 고가의 제품이었나요? 뭔가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요. 아. 뭐 유명 브랜드도 아니고요.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바로 이게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디자인한 울산 청눈이 바로 디자인한 옷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그 울산 디자이너를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울산으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울산에 살고 나고 자랐어요. 그 가족들도 여기 다 있고 친구들도 여기 다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에 가정을 꾸렸어요. 꾸려서 패션 산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서울에. 저희 울산에 있는 친구들 또는 이제 뭐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 서울이 아닌 일을 하려면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 이제 그런 삶을 포기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됐거든요. 사실 저희가 뭐 서울 가서도 충분히 이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 옳은 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후배들이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작지만 의류 브랜드를 하나 만들면 저희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 친구들은 서울에 가지 않아도 저희 울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업체들이 하나 둘씩 더 저희가 잘 된다면 하나 둘씩 더 생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길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런 시발점이 된다면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옷이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같이 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옷들은 전부 다 저희가 즐기고 있는 특정 문화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와서 저희 옷을 사주고 저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조금 도와줄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울산 안에서 저희가 즐기고 있는 문화가 지금은 작지만 이게 조금씩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얻지 않을까?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장을 만들 때도 그냥 단순히 옷가게로 만든 게 아니라 여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스케이트보드도 탈 수 있고 또 뭐 영화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공간도 구성하고 장비도 다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오픈필름이라는 작은 영화제를 독립영화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마이크라는 지역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이 와서 편안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선순환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의류 브랜드를 시작을 했을 때 울산 분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만큼 원동력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되돌려 드리고 싶다. 뭐 저희가 뭔가를 크게 되돌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은 힘이나마 좀 그분들에게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의류 사업을 이제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이제 컬렉션까지 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성장에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무언가를 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여기가 울산이 아닌 것 같다, 서울인 것 같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긴 하거든요. 사실 울산에도 파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디서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저희만의 무언가 색을 좀 표현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서울에서 이런 걸 했는데 우리도 이런 걸 해보자 이런 그 기획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생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울산분들의 또는 다른 타지역분들이 저희 그런 행사들을 참여하고 싶을 만큼의 좀 그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얻지 않았나 생각을 저희는 그냥 가장 기쁜 게 저희 공간에
10분 이상, 20분 이상 이렇게 머물러 주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는 좀 큰 감사거든요, 그분들이. 그래도 쉽지 않다, 힘들다, 뭐, 그리고 뭐, 취업이나 해라. 그런 말들,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성적도 다 나쁘지 않고, 좀 되게 다 좋았거든요. 어디에 취업하기도 다 나쁘지 않은데, 창업이라는 길,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는 창업인 줄 모르고, 그냥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게 남들은 창업이라고 해서 되게 좀 많이 반대도 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너의 계획에 대해서 막 물어보는, 저희한테 그런 계획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사기 먹은 것 같아. 공장 사장인데, 네. 그냥 너무 초짜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냥 얘네들이 뭐 한 번 만들지 두 번 만들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받을 때 비싸게 받아야지 하고 지금 와서 보면 사기를 당했다. 좀 상상도 못할 가격을 만들었죠. 그 처음 보고 얼굴에 대놓고 교육비를 내야지, 뭐 수업료를 내야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희를 뒤쳐서 수업료를 떼가신 것 같아요. 선배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는 모를 사람이 없어서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희끼리 그냥 이렇게 끙끙대면서 이제 거의 맨땅 헤딩하듯이 시작했으니까 거의 1년 동안 하루에 한 끼 먹고 일하는 시간이 20시간 일단 18시간 정도 일했나? 거의 잠도 안 자고 1년은 저희 인생에 그러니까 없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냥 저희가 그냥 일만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끼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먹고 나오면 이제 그게 끝인 거예요, 그날. 한 6개월 정도 했을 때 그때 밖에 걸어가는데 얼굴이 엄청 심하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안 먹어서 풍이 왔다고 하고 차오는 이제 퇴근길에 집에 가는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간 적이 있어요. 15년도였나? 2015년도였나? 이상하게 오를 좀 관심들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백화점에서 갑자기 저희를 불러서 서울에 이제 목동에 있는 백화점에서 저희를 갑자기 초청을 하더니 팝스토어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뭐지 이렇게 팝스토어를 했는데 일주일 했나? 했는데 매출이 꽤 괜찮았나봐요. 저희가 이번에 되게 잘했구나 그런 생각하고 이제 2015년도에 이제 방탄소년단 이름 거론해도 되나요? 방탄소년단이 입은 제품이 그때 나왔어요. 이제 울산 안에서 이제 매장 안에서 칼라당 이제 100개씩을 만들었어요. 이제 일주일 만에 싹 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총 5개 칼라였으니까 500개가 일주일 만에 매장 안에서만 싹 다 나간 건데 그런 경험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와 잘 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풀면서 이제 정말 많이 나갔어요. 그때는 뭐 택배를 싸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였으니까 2015년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영국에 뭐 asos.com이라고 전 세계에 이제 패션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가 전 세계 5대 쇼핑몰 중에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갑자기 전화가 와서 미팅을 하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희를 어떻게 인터넷에서 찾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미팅까지 하게 됐고 그 미팅에서 저희 옷의 샘플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셀렉이 확정이 됐었어요. 그때 총 한국에서 남성 의류 브랜드 3개 그리고 여성 의류 브랜드 3개가 나갔었거든요.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저희는 나간 건데 사실 저희는 전화 한 통 받고 갔었죠. 그 요즘 친구들이 조금 근데 자신의 로컬에 대해서 좀 자부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 부산 사람인가? 울산 사람인데? 나 대구 사람인데? 약간 예전에는 막 다 인서울이었는데 시대적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조그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훨씬 더 자기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탄탄하게 잘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굳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을 자기 지역에서 잘 찾으면 뭔가 더 뜻깊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그냥 자기만 잘 돼야지 이런 그런 뭔가 흐름보다는 뭔가 여기서 계속 뭔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상하게 막 그런 게 들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곳을. 되게 울산은 유럽 같거든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 가서 살아보면 다들 막 1분 1초가 아까워서 엄청 바삐 움직이고 길 가다가 뭔가를 하나 물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울산은 사람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길 가다가 질문을 해도 쉽게 받아주시고 움직임 자체가 여유롭거든요. 저는 사실 그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그 도시를 상상을 하면 좋은 동네, 좋은 도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가보고 싶다. 늘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부산이라든지 경주도 많이 가고 싶어하고 서울은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가 지금은 사실 울산하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공업 제2차 산업의 뭔가 중심지였던 울산이 그런 것들을 이제 무너지면 끝이라고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또 그런 걸 넘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젊은 청년들이 현재. 그래서 훨씬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도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미래적으로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이 있어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후 6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소식 전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늦은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내일은 미세먼지 대신에 추위가 오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기온 영하 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출근길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요, 요즘처럼 겨울에 특히야 성수기, 극성수기라고 합니다. 네.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해요. 그래요? 하지만 뭐 사정상 여유가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정말 많죠. 많으시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신에요, 청주에서 떠날 수 있는 세계 음식 여행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청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 없다는 홍금표 리포터. 여러분, 제가 첫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이곳에 가려면요, 여권도 필요가 없고요. 아이고, 이런 부분 캐려집니다. 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몸만 가지고, 뒷부분만 가지고 출발하시면 돼요. 함께 가시죠. 입이 귀에 걸린 금표씨. 이게 다 청주에서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별하고 이색적인 세계 음식기행,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찾은 첫 번째 여행지. 가까운 곳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소문을 듣고 금표씨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고급스럽고 따스한 느낌의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합격! 셰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그럼요. 한국사. 다행입니다. 아, 왜냐면 제가 딱 들어왔을 때는 외국분처럼 생기셨거든요. 네네네. 정말 다행이다. 혹시 그러면 여기 어떤 음식점이에요? 여기는 충청도의 로컬 식재료로 정통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아, 그럼 혹시 이탈리아도 다녀오신 거예요? 네. 제 이탈리아 이름은 알레산드로입니다. 알레산드로입니다. 김문현 셰프에게 요리의 영감을 준 건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총괄 셰프이자 김문현 셰프의 스승인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입니다. 김문현 셰프 역시 파울로 데 마리아 셰프의 권유로 평창 동계올림픽 이탈리아 대표팀 전담 셰프로 함께 활동했는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수여한 공로패가 레스토랑 한 켠에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식재료에 대한 김문현 셰프의 원칙과 철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사의 노력은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99%는 이 식재료와 이 토양의 그런 기운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재료 앞에서 겸손한 김문현 셰프.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메뉴가 아닌 아주 특별한 요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금 농업 뱃속에 내장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재배된 이탈리아종 아말피 레몬이랑 다양한 각가지 허브들로 농업 뱃속을 채워서 천일염으로 또 그 농업 위를 소금 이글루를 만들어서 소금집을 짓습니다. 그 소금이 갖고 있는 그 미네랄이 농어 속으로 침투돼서 농어살을 더욱더 부드럽고 영양학적으로도 상당히 보완이 잘 됩니다. 소금 이글루에 꽁꽁 숨긴 농어를 185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동안 구워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한 즐거운 기다림. 먹을 준비는 일찌감치 마쳤습니다. 와, 야, 진짜 크네요. 테이블을 가득 차지한 압도적인 비주얼에 농어 한 마리 소금구이가 나왔습니다. 농어가요. 네. 이 제 팔뚝만 합니다. 이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모래찜질 하듯이 농어 소금으로 찜질하고 있어요. 지금 찜질을 잘하고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정통 레시피로 만든 귀하고 귀한 메뉴 개봉박두. 바밤, 바밤. 가보복지가 드시지 막 벗겨지는데. 조심스럽게 소금 이글루를 벗기자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다섯 가지 허브 향이 농어에 배어 풍미를 높여주는데요. 두툼한 비늘까지 벗겨내면 농어의 뽀얀 자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기 육즙이 아우 진짜 친구예요. 촉촉하고 부드러운 속살만 발라 곁들임 요리인 가니쉬와 함께 플레이팅 하면 이곳이 바로 이탈리아! 특별한 요리인 만큼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한 사람만 맛볼 수 있다는 이 레스토랑만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농어 소금구이의 활용점정,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버섯이자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송로버섯까지 이렇게 최상의 음식을 완성합니다. 본 앞에 띠또 뭐라고요? 아, 맛있게 드시라. 예,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기대되는 농어 소금구이. 아, 진짜 향이 너무 좋은데요? 비주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맛으로 한 번 내려드는 농어 소금구이. 농어가 좀 그 고소한 맛이랑 트러플의 흙 매운이랑 이 산과 바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농어만 먹는 게 아니라 농어 주변에 이 허브와 송로베이스와 그리고 셰프님의 마음이 다 같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아 진짜 이거는 뭐 저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데요. 첫 맛은 설레고 끝맛은 고운 농어 소금구이. 금표씨도 농어의 매력에 빠졌네요. 그리고 김문현 셰프가 직접 구운 포카치아 빵에 농어를 올려 먹는 것도 별미라는데요. 아, 이쪽. 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관자, 새우콩합 등 다양한 해산물과 농어살의 콜라보. 와, 맛있겠어요. 이건 아까 제가 발라드린 농어 뼈에 붙은 속살을 또 다시 발라서 해산물과 함께 버무려낸 시칠리아식 파스타입니다. 김문현 셰프는 파스타를 만들 때 면까지 직접 뽑는데요. 생면이 가지고 있는 그 노른자의 향이랑 세몰리나 밀가루의 향이 농어 속살과 궁합이 맞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문현 셰프의 킥! 농어 파스타! 맛은 어떨까요? 오, 향 좋아요.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시죠. 리포터의 본분인 멘트도 있고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홍금표 리포터. 나 너무 맛있어. 맛있어.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메뉴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탈리아의 정통 음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 음식은 부어노. 부어노. 두 번째 여행지로 떠나볼까요? 이번에 만나볼 나라는 중앙아시아 중부에 있는 국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네요. 안녕하세요. 아살람 알라이쿠. 아살람 알라이쿠. 아살람 알라이쿠. 아살람 알라이쿠. 이곳에 오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특별한 술과 음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메뉴가요 진짜 많네요. 네, 메뉴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우즈베키스탄어죠? 네네. 한번 좀 알려주세요. 아, 여기는 쇼르와. 쇼르와. 라그만. 라그만. 추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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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모르겠다. 아, 그러면요. 네. 우즈베키스탄 음식에 좀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돼지고기를 안 쓰거든요. 아, 왜요? 아, 이슬람계에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쓰고 있어요. 근데 대체 좀 빨개요. 매운 거 아니에요? 네, 매우 맵지는 않아요. 그게 토마토 소스랑 비트 들어가서 좀 빨개요. 자, 그럼 우즈베키스탄 여행 시작해볼까요? 지글지글 뜨겁게 타오르는 참숯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그리고 각종 채소까지 노릇하게 구운 꼬치 요리인 샤슬릭은 최고의 인기 메뉴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요리가 생소한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딱이라네요. 샤슬릭은 우즈베키스탄 대부분의 가정집에서 샤슬릭을 굽기 위한 도구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요리는 바삭한 페스트리 속에 고기와 양파가 듬뿍 들어있는 삼사입니다. 짠. 잘 먹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만찬을 즐겨볼까요? 이 식당에서는 한국인들도 거부감 없이 샤슬릭을 먹을 수 있도록 향신료의 양을 반으로 줄여서 요리를 했다는데요. 덕분에 맛있게 잘 먹는 홍금표 리포터. 두툼한 식감이 예술이죠? 이곳의 베스트 메뉴랍니다. 뭔가 쫀득쫀득하네. 고기 자체가 육즙이 다 살아있고 이게 쫀득쫀득 식감이 있으니까 질기지가 않아서 좀 씹다 보면 없어지고 씹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또 먹을게요. 네. 맞지. 이번엔 닭고기 꼬치를 먹을 차례. 이게 좀 큰데요. 먹을까요? 이번엔 삼사를 맛볼 차례. 이거는요, 네. 이렇게 손으로 원래 먹는 건데 한 입 물어서 소스 넣고 막 먹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짠. 한 입 먹고. 와, 와. 금표가 놀란 맛. 맛의 비밀을 알아볼까요? 다진 양고기와 양파를 얇은 반죽안에 넣어서 굽는데요. 반죽이 여러 겹이기 때문에 더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스 안에 넣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이어서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삼사. 특히 새콤한 토마토 소스를 듬뿍 넣어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딱 먹었을 때는 이 겉은 페스츄리처럼 좀 바삭바삭하고 속은 좀 만두처럼 들어있어가지고 맛이 좀 이색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이게 우즈베키스탄어로 맛있다가 표현이 뭐라고 해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어로요, 마잘리라고 해요. 마잘? 마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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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마잘리. 베리베리 마잘리. 너무 맛있네요.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도 저처럼 여권이 없어서 여권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해외여행 코스 어떠신가요? 아사르발라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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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네, 이탈리아와 또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요리 함께 맛봤는데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요리 저는 좀 생소하니까 더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봤었던 이탈리아 있죠. 이탈리아 그 평창올림픽 대표팀을 담당했던 셰프라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갔었고 그 농아 전체에다 아주 소금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구웠잖아요. 그 맛도 어떤지 참 궁금했습니다. 아니, 그 특히 우즈베키스탄 요리는 특히 가격도 저렴한데 맛은 너무나 착하다고 합니다. 우리 네. 지역에도 또 없을까 한번 찾아보고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떠나볼 곳은 우리 지역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아주 대단한 황금돼지 해라서 뭔가 좀 의미가 더 왔는데 네. 순천은 의미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요. 바로 순천이 군에서 시로 승격된 지 바로 7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전라남도가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지역 순천의 아름다운 곳, 볼 곳들 참 많은데 여기에 방문의 해로 지정됐으니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것 같은데 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이 바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남도 사람들,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겨울여행 어디로 떠나야 할까 고민되시나요? 따스한 남도로 떠나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새로운 것을 보는 데 그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보는 눈, 그 눈을 갖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남도의 따스한 멋과 맛 그리고 깊이 있는 개미진 이야기를 전해주실 남도의 문화관광 해설사 나이경 선생님을 만나러 순천으로 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길 위에 나선 여행객들에게 구석구석 깃들어진 옛 이야기들로 더 감동적인 여행을 선사해주는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남도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는 남도사람. 그 촘촘한 발걸음을 지금 따라갑니다. 순천의 곳곳을 누비는 시티투어 버스가 오늘도 여행객들을 싣고 나간읍성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 도착한 이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반겨주는 이는 순천시 문화관광해설사 1호 나희경씨. 나간읍성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모든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요충지로서 도시와 어떤 군사적인 기능을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계획된 지방 도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 해설사 선생님 보시기를 시간이 없더라도 꼭 여기만큼은 보고 가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장소 어떤 곳일까요? 여기 실제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런 조선시대 마을이고 볼거리가 너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그냥 걸어다니면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 좀 성곽에서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빙길 등 또는 읍성 전망대로 하는데 저는 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날씨나 상관없이 거기를 꼭 안내를 해드립니다. 나간읍성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체험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나간읍성 그러면 초가집이 그냥 만들어서 그냥 입구에서 동동주 한잔하고 가는 곳이겠지라고 오셨다가 저의 설명을 듣고 아 너무너무 그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정말 편안하고 좋은 고장이 바로 나간읍성이다 해서 또 댁에 가셔서 그 고장에 대한 특산물을 또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관광 내국인만 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다양한 또 외국인 분들도 오실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영어권의 사람들은 한 가지를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10분, 20분 머물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느긋함이 있어야 되고 나간읍성의 장점은 중국의 성과 다른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있는 것을 제가 얼른 파악을 해서 그 중국과 비교되는 것들 작지만 아기자기한 맛을 꼭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꾸 접근해서 하고 또 그분들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호응도가 좋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얘기를 해야 또 중국분들은 좋아하고 우리 나간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어떤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나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굴뚝에서 연기 나는 모습들, 초가지붕 아래에서 자고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습, 새벽 안개가 자욱히 깔려져 있는 이 나간읍성 성곽 주위를 한번 걸으신다면 최고의 여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간읍성 1박 추천합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저는 초가지붕 주무셔보셨나요? 전통의 문화유산엔 그만큼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역사 해설을 한결 쉽고 편안하게 풀어주는 것이 순천시 문화관광 해설사 최고참에 빛나는 그녀만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불일사 하여금사 업슬무 집당이라 관원들이 함부로 백성들을 부리지 않고 더불어 성사업기를 바란다. 단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민박집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네, 성안 성밖에 민박집을 또 선택하셔서 이렇게 체험하면 좋지 않을까요? 문화관광 해설사.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개도 끄덕이시고 아 알아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박수도 보내시고 이런 풍경들을 봤습니다. 처음에 이 문화관광 해설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이셨을까요? 순천시청에서 외국어 가능한 사람에 의한 순천시 지정 가이드 모집이라는 그런 공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문화관광 해설사는 제도가 생기게 되었고 이렇게 쭉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방문객 또 이 일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되시는지 이런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다 다른 날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 다르고 어느 지역 다 다르고 또 그날의 분위기 다르고 내 몸 컨디션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 뭐 10여 년이 흘렀지만 하루도 같은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참 재미있고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우리 나간읍성의 매력?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공항으로 또는 뭐 배를 타고 오잖아요. 근데 내리면 여기가 한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이제 차를 한 4시간 정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나간읍성을 오시게 되면 아 정말 여기가 한국이구나. 가장 전통이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만들어진 전시 가옥이 아닙니다. 이곳은 초가집에 그대로 사람이 옹기종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고 순천, 우리 전라남도에는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해죠? 올해는 우리 순천시가 순천군에서 시로 승격되는 그 날로부터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순천을 방문해 주셨으면 하고 순천 방문의 해로 지정한 해가 바로 2019년입니다. 그런데 남도 한 바퀴라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순천 여수 보선 코스, 뭐 화순 뭐 곡선 코스, 그리고 뭐 진도 코스, 뭐 여수 비런길 코스 이런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요. 그에 저희들이 탑승해서 저희 지역 순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관광을 해서 안내하는 해설사 역량을 키워가고 있고 그런 경험도 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자들 걸음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남도의 속설을 알려주는 문화관광 해설사 나희경씨. 걸어는 마음을 채우고 걸어는 마음을 비우고 싶어 길이에 나선 사람들에게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남도 문화유산의 가치가 그녀의 정성과 노력으로 다시금 되살아내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싶어요. 지금은 바빠서 막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체험하고 싶어. 순천에 못 가본 데도 많으니까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여러 번 음식도 너무 맛있는 것 같고 이제 주민분들도 친절한 것 같고 네, 그래서 한 번 더 오고 싶어요. 제주도의 초가지붕하고 여기 나가래 초가지붕 차이점이 참 첫째 딱 보여요. 첫째는 제주도는 바람이 많으니까 초가지붕이 이렇게 높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는 여기 전부 산으로 들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높고 아주 보존이 잘 됐고 다시 한번 오고 싶은 곳이에요. 아, 한 번 와서 두 번 오고 싶고 아 정말 순천 기억에 남는다. 그냥 쭉 둘러보는 도시가 아니고 정감 있는 도시구나. 이래서 순천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산 햇자락 아름다운 능선이 병풍처럼 드리운 초가마을 사시사철 골동마다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나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문화유산 나간읍성 그곳 키 작은 돌담길을 따라가다 보면 구비구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남도 사람 나희경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순천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1호인 나혜경 씨. 이분이 네. 또 전라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1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8년째 이어오고 계시는데 네. 한 길을 걷고 또 우리 지역을 알린다는 거 그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요. 우리 남도 문화유산에 대한 그 굉장한 자부심이 더 느껴져서 굉장히 좀 마음이 놓였었는데요. 네. 올해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천 방문의 해입니다. 순천 그리고 남도가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순천시에서는 인생을 먼저 경험하며 터득한 나만의 지혜와 재능, 또 노하우를 가진 순천 시민을 찾아 후대의 지식 컨텐츠로 접수해주기 위한 순천형 인생 지혜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40세 이상 순천 시민으로 분야별 지혜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수요일 생방송 전국시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Myself with lies. These things are real.